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입니다. 2년을 기다린 우리 마크이즈4 영웅의 시대 컨텐츠가 드디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크이즈4 영웅의 시대 첫 회차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심어줄 그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리턴 투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깐 동안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맛보기 식으로 보여드린 컨텐츠인데 드디어 3 리턴 투 2가 아닌 리턴 투 1도 아닌 3도 아닌 4가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마크이즈를 진행할 때마다 1, 2, 3, 4할 때마다 매번 다른 컨텐츠가 될 정도로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죠. 특히나 우리 머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크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어디지? 머리나. 우리는 진짜 누구지? 아, 어? 아 맞아, 나 기억을 잃은 컨셉이지. 어. 아, 나도 여기. 뭐야 여기? 야, 하얀 머리,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기억을 잃은 컨셉이라니? 어? 내가 방금 무슨 말 했어? 컨셉이 뭐야? 컨셉이 뭐지? 나 잘못 봤어 뭔가. 난 누구? 누구지? 여긴 어디지? 아니 근데 여기. 이게 뭔가 있어. 우리 왜 여기 있는 거야? 뭐야? 시끄러, 떽떽대지 마. 아, 머리 아파. 당신들은 누구야? 아우, 나 고소공포증인데 여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여기 상공 몇 미터? 너무 무서워. 아, 어제 과음했나? 아, 머리. 검증이네, 검증이. 잠깐만. 선생님은... 우리 모두 기억을 잃은 거야? 어? 이름이 뭐예요, 와철네? 그런 거 같아. 기억을 잃은 거 같아, 우리 모두. 우리들 중에 누구지? 우리들이 기억을 잃은 공통점이 있어. 뭐죠? 다 남자야. 아! 다 남자야. 난 죽을 것이다. 여자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이야? 난 빨리 확인해. 난 어염집 여자다. 어염집 여자. 나는 난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맞아, 쟤도 여자네. 얘도 여자네. 나도 암컷 곰인 것 같아. 뭐야, 곰이야? 난 남자 곰이었어? 사람 아니었어? 남자 맞아? 거짓말이야. 누가 봐도 여자야. 너를 볼 수 없어. 난 남자야. 근데 우리 왜 여기서 이러고 있던 거지? 도대체 누가 우리를 납치한 거야? 납치했다고 어떻게 알아 그걸? 납치했다고? 아! 경찰 아저씨! 범인이야! 무슨 말이야! 범인이라니! 야, 왠지 저 나석이 좋아하는 하얀 머리가 한 명씩 우리한테 인사할 것 같지 않냐? 어? 맞아. 잠깐만. 저 센터야. 굳이? 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너희들한테 인사를 같아요. 해줘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 오케이. 자, 반갑다. 안녕? 안녕. 난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순잉이야. 내 이름이 어? 생각났어! 난 순잉이야! 저 사람이 범인이야! 이름은 기억나잖아? 그러고 보니까 난 악어야. 뭐야. 이름은 기억나. 넌 악어니? 너 동물이었어? 나 몰라. 내 이름 악어인데? 왠지 저 하얀 머리가 말을 걸면 이름이 기억날 것 같아. 맞아. 네가 말을 거니까 이름이 기억났어. 그래? 넌 누구지? 요슬이야 요슬? 나는 리타야. 근데 나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다 아프다. 뭐라는 거야? 원래 좀 아픈 애인 것 같구나. 눈도 아프다. 아, 저 지경 많은 거 같은데. 요즘 넌 누구지? 목도리를 메고 있는 것 같은 내 이름은 만득이다. 오, 오. 뭔가 날렵할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어. 성냥팔인가 봐. 와, 내가 성냥팔이야? 성냥 사세요. 성냥. 넌 만득이? 넌 누구지? 아 머리야.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핑맨이래. 이름은 핑맨이고 나 사실 살짝 기억이 난 것 같은데 너네 다 내 신하야. 어? 어? 뭔 소리야? 잠깐만. 왕이시여! 이분이 왕이었어? 내가 보기엔 사기꾼이 아닐까? 아니면 납치한 사람이구나? 아 머리야. 내 동물적 감각이 말하고 있는데 저건 거짓말이야. 아 머리야. 동물이야. 거짓말이야? 넌 누구지? 동물적 감각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야.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있어! 내 이름은 중력! 반갑다. 반갑냐? 근데 이마가 살짝... 약간 머리숱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요즘 탈모가 유행이라도 나는 그렇지 않지. 얘들아 잠깐만. 나 복장 뭐냐? 여자 같아. 여자야? 여자야? 다 여자야? 머리가 긴데? 여자가 저러고 있으면 안 돼. 얘는 중력이고. 남자다. 자, 그다음. 넌 누구야? 나 이름은 뭐 머싸인 것 같아. 난 왠지 나는 케이크랑 단 음식을 좋아할 것 같아. 나 남 컷인 것 같아. 단 음식 좋아한다? 나 기억하는 것 같은데. 나 기억하는 것 같아. 기억이 많잖아.
자, 너 케이크 공장에서 좋아하니? 일했구만. 설탕 공장에서 일했어. 어? 나 케이크를 좋아해. 너 어떻게 알았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 누구지? 나, 내가 보기에는 기억을 잃으면서 미친 것 같아. 빈채로! 빈채로! 음식인데? 성악가 인데 성악가? 내가 봤을 땐 우리 모두가 좀 아픈 것 같아. 그렇지 않다! 너불이다. 너불! 오호! 불타고 있나보네, 너불. 오, 마음이 오. 불타고 있나봐. 너불이 있어요? 이 친구는 너불이라는 친구구만. 그런데 우리가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했는지 아무 기억도 안 나. 우리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건데? 그리고 도대체 이곳에는 왜 오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지? 뭐야? 뭐야? 너도 기억을 잃었니? 하늘에서 떨어졌어! 반갑습니다. 8명의 영웅들이요. 발 부러졌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세계를 관리하고 있는 존재. 에이, 구름이야, 구름이야, 괜찮아. 야, 우리 집, 야, 옷도 비슷한 거 보니까 우리 집에서 청소하던 사람이야. 우와, 씨. 나도 맞는 거 같아. 뭐야? 애드립 안 받아주고 자기 대사만 듣나고 해, 이 신. 저는 이 세계를 관리하고 있는 존재. 야, 좀만 더 괴롭히자. 좀만 더 괴롭히자. 빨간 쳐서 구르고 있어. 빨간 살이냐? 몇 살이냐? 기파 줄까? 우리가 빈쳐. 다들 기억을 잃어서 당황했을 텐데 자리에 교과서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역시 오케이. 우리 영웅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세계를 관리하고 있는 존재 신 또는 절대자 뭐 그런 존재입니다. 쓰레기를 제 불러도 돼요 그러면? 제 호칭은 뭐 호환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아 예 뭐, 예. 신이, 잠깐만요. 신이 누구인지 자 우리 모두 신의 말씀을 한번 경청해보자. 오케이. 알겠다.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겠죠. 각자 살아온 방식도 개성도 전혀 다른 여러분들이 왜 기억을 잃고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졌고 그 숨겨진 특별한 힘을 새로운 자신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과거의 힘과 과거의 기억을 잠시 동안 봉인해뒀습니다. 내게 힘이 있어? 힘?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오. 단,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껏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건 앞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 이 세계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오. 오. 행운을 빕니다, 영웅들이. 그게 끝이야? 우리가 영웅이요? 잠깐! 나는 기억만 잃은 게 아니야! 난 눈이 안 보여! 다 잃은 거 같은데? 다 잃은 거 같은데? 우리 납치한 거야? 눈곱쓸 때 눈곱쓸! 그래야 눈을 뜨지! 아이. 기억도 잃고 지능도 같이 잃었어. 그리고 힘도 봉인했다고 했는데 어 힘? 맞아. 나 기억났어. 나 왕이었어. 내 왕이 힘을 봉인했던 거야! 그래! 내 세상을 통치할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신이 그걸 봉인했어. 네, 너 뒷머리 보니까 너 농부 같은데? 너 옷이 야, 아니야 너, 옷이 아니야 너 옷이 농부인데? 그래? 여기 잠깐만요 그 아, 거, 여기 있자, 거지 아저씨 그 있잖아 아저씨. 그 영화 보면 왕이 이게 밖으로 몰래 나왔을 때 이렇게 어? 이런 옷차림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이거저거 하고 야 딱 보니까 너랑 어? 얘랑 천민이래 얘는 사실 천민이야 소장농이야 소장농 아 무슨 소리야 내 옷은 누가 봐도 왕이구만 헐벗은데요? 난 노비가 확실해 이 옷을 쭉쭉해야 돼. 그럼 난 뭐야? 나 내 꿈에 이거 그냥 나무꾼. 나무꾼인데 나. 나는 뭐야? 결혼식장에 가고 있었던 옷인 것 같아. 너 결혼식장은 아니고. 어디 가서? 이거 신부 복장이야. 병사 일 정도 쳐줄게. 우리 어? 병사 무슨 말이니? 난 아무래도 공주였을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아닌데. 누가 봐도 아니야. 넌 공주 밤이야. 공주 밤? 반딧불 뿌렸던 것 같아. 반딧불은 아마도 눈이 없어. 등에 벌레야. 등에 날개 있는데 등에 날개? 뭐야? 날개가 있는 거야? 오 뭐야? 와. 날개가 등에 붙어 있어. 신기해. 힘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나는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넌? 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지? 퇴치 사항 있습니다. 네? 갑자기요? 패치 사항이요?
오케이. 예, 방금 얘기랑 좀 안 맞는데 갑자기 폐지자. 아,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필요한 얘기예요. 맞아, 필요하잖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미묘하게 기억이 남아 있는 그 사실. 거기서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아, 맞아. 우리 스탯이 있었어, 스탯. 여러분들에게 스탯이란 게 있습니다. 그 스탯의 밸런스가 달라졌습니다. 힘 1단, 공격력 2, 체력 1. 그게 민첩 1. 어. 힘. 아, 오케이, 그게 힘이고요. 오케이. 민첩 1당 이속 0.001, 공격력 어? 1. 모험 스탯 1당 체력 10, 공격력 0.5로 변경. 자, 모험 좋은데? 아, 이거 보면 와, 뭐 찍을지 모르겠네. 고민된다. 벌써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구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거에 PVP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방송 때, 테스트 방송 때 그런 네. 걸 했었어. 그 순위에 맞게끔 제가 아이템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영회차 대전 때 나 5위했어. 나 너무 못했다. 뭐야, 네노이별이야? 너무 여기... 조금 주는데? 뭐야, 네노이별? 야, 돈이 있어. 야, 100만 원 줬어 나. 100만 원. 뭐야, 나 60만 원. 나 5천만 원. 100만 원이나 받았다. 나 8천만 원. 나 40만 원. 나 아니, 60. 야, 1등한 사람 얼마 받았어? 1등한 사람? 얼마 받았어요? 나 60 받았어. 60. 봐봐. 아, 여기 한번 상자 봐봐요. 안 가져가요. 60이라. 어, 뭐야? 어, 갖고 와서 무조건 있다 생각했는데 설마 갖고 왔네. 야, 왜 나보다 적게 받아, 핑맨아? 아, 핑맨아래. 핑맨 님. 둘이 액수를 바꿔 주십시오. 잠깐만. 자리가 바뀌었어. 자리가 바뀌었네. 저 먹어 버렸는데요. 저 먹어 버렸는데요. 다시 뱉어요, 다시. 어떻게 뱉어요? 뱉는 때리면 알려줘. 이왕 이렇게 된 거 똑같이 공단에 나눠줍시다. 신의 실수로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신님? 자, 뱉는 방법은 이렇게 뱉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신이 잘못한 거니까 핑맨한테 돈을 더 주세요, 그냥. 에. 아니, 저희도 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럼 잠깐만 몇 등이었어, 60원 내가. 잠깐만, 저 이거 너무 충격받아서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아야겠어요, 신님. 나도. 이거 수표 안 되는데요? 수표 발행. 아, 맞네요. 야, 여기 40원 주면 되죠? 40원 드릴게요. 40만 원 드릴게요. 아니, 뭐 근데 명 40원으로 째째하게 그러냐. 역시 영웅의 시대답게 영웅들이 째째하구만. 나는 뭐, 이거 돈이 얼마나 야. 큰 건지 어떻게 알아? 영웅도 자기가 아낄 건 아꼈을 거야. 자, 신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더에벨 이건 무엇이죠? 이 네더에벨이 뭐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아무것도 안 알려줬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가 지워놓고 의미가 없네. 아니 기억 지워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며 아까. 여러분들이 온 이 세계에서 네. 가장 중요한 네.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아, 가장 중요한 아이템. 그냥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넣어놔야지. 잘 보관해 두십시오. 뭐 다른 사람 주시려면은 드려도 돼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 절대자여. 왠지 밑에 층으로 내려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너 수상해! 너 수상해! 자꾸 지금 절대자한테 명령을 하신 겁니까? 아니야, 잠깐만 얘들아. 네? 내가 궁금한.. 야, 내가 신기한 거 하나 찾았거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중간 마법! 공간 마법사? 공부야 얘. 조절하는 건가? 뭐야? 얘 얼굴이... 눈이 애매하다. 얘는 눈이 좀 야, 눈이 세 개야? 얼굴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자, 저한테 겹치지 마세요. 저한테 겹치면 화면 뿌얘지거든요. 겹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요 설명 좀. 보면 볼수록 주먹 공간 마법사. 오, 특이하다. 자, 이 오! 뭐야? 이 뭐예요? 뭐 회의장. 뭐지? 이 공간 마법사를 이용하면 회의장으로 이제 이동되네. 이 공간 마법사는 맵마다 존재하는 NPC입니다. 이 NPC를 클릭할 때마다 이동 지점이 설정됩니다. 근데 아까 걔한테 이동하는 데지 않고 하필 저기 끝으로 이동되네요. 악어! 그런 말 하지 말게. 절대자에게 감히 어디서 반박을 해. 내 특수한 스톰이 등록이 되어 있네. 악어, 근데 이거 올라가는 법 아는가? 올려주세요! 주문을 외쳐야 될 것 같구만. 올려주세요. 아가야, 오른쪽에 보면은 한 마리 더 있어. 오른쪽에 보면 한 마리가 더 있다냐? 어디에? 그 입구에 있어, 거기. 짜식아, 진짜 얘기했어야지. 안 보이면 나갔다 들어와. 방송 딜레이가 있었어. 알아. 입구 오른쪽에. 회의장 좀 안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있네. 회의장 안쪽으로. 아, 여기 회의장 안쪽. 아니, 바로 옆쪽에 그 회의장 안쪽으로. 아, 있구나. 여기 있구나. 뭐야, 다 걸어왔었어? 멍청이들. 아, 여기 있네.
기억을 일단, 잃어서 다 멍청이가 됐어. 잠깐만 마법사의 체력이 이상해. 어? 뭐야? 168! 어.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마법사의 체력 왜 이래? 뭔데 이게? 이상한데? 피치가 이상해. 뭐지 이게? 어 나랑 관계없어. 어. 뭐래? 자 그러면 어 여기 신의 상점인가? 자 그럼 뭐야, 이제 뭐야 여기?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지? 야 신호기를 네더입에 64개에 살 수 있네. 이 신호기가 뭔가요? 아 너무 비싼데 이거. 와 뭐지 이거? 우리 이름 다 적혀 있어. 뭐야 우리 다른 거 사도 돼? 절대 계약서도 있네. 옆에 절대 계약서는 뭐지? 계약서? 와 우리 야 이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막대기 소울스톤 필드는 뭐죠? 이거 누가 한번 사봐. 누가 한번 사봐 재밌게. 그래? 내가 사볼까? 소울스톤 필드가 사봐, 뭐야? 사봐 많게 됐다 많게. 궁금하다 야, 샀어! 어 샀다! 오오오오오 망창이래요 망했대요 이제 망했대요. 아 그럼 그러면은 딸, 어떤 사람이 절대계약서도 사봐. 절대계약서도 어 절대계약서도 한번 사봐. 재밌게 한번 사봐. 준영아! 재밌을 것 같아!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야? 맞아. 아직 어디 쓰는지 모르잖아 근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알려줘야지. 그거 어두워 죽겠다. 여기 불 좀 더 붙여주세요. 절대자님 후 하면 불 나오지 않아요 입에서? 후. 절대자님 어두워요. 여기 무슨 어 깜짝이야. 신의 상점 주인을 아니야? 때렸어. 아 입에서 불 나온다니까 그렇게 하는겨? 어 밝았다 오, 밝아졌다. 오호. 어쨌든 여기 이걸 근데 사면 재밌어진다니. 와 신기하다 있겠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거 신호기 잘 사야겠다. 예. 남의 신호기 사면 망하는 거네. 사줄 수도 그러네. 있는 거지. 일단 저 순인이란 사람은 조금 망한 거 같아 내가 볼 땐. 네가 잘했잖아. 나도 모르겠어. 나도 왠지 순인하고 같이 저걸 사고 싶어졌어. 그거 반말은 하지 맙시다. 어 우리 몇 살인지 어떻게 알아. 어 누가 빙의하는 사람이 산 걸 보니까 나도 사야 되겠어 느낌이. 나도 사야 되겠어. 다들 날 따라하는구만. 역시 난 선두주자야. 뭐야 저 다 사야 되는 거야? 못 사도 샀는데? 뭐야? 그러니까 빙의하는 사람이 산 걸 보고 산 거거든요 저는. 절대 계약서를 사봐! 누군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거야! 이 신호기로 뭐라 하는 거죠? 저기 절대자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절대자요. 이 신호기로는 길드라는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 그 길드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모르는 척 많이 힘드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마크에이지 월드. 마크에이지는 4에는 크게 3개의 월드가 있습니다. 영웅 월드, 회의장과 신의 상점 등이 있고요. 신에게 선택받은 영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사냥터 월드, 2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넓은 지역입니다. 사냥터 던전 등이 있고요. 사냥터 월드에는 PVP가 금지되며 블록의 파괴와 설치가 금지됩니다. 영토 월드, 사냥터 월드의 27개 구역을 상징하는 개별 공간입니다. 길드가 성을 짓고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영토 월드에서는 PVP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길드원은 빨간 기준선 안에서만 블록의 설치와 파괴가 가능합니다. 타 길드원은 다른 길드의 영토에서 블록을 설치할 수 없고 파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길드 입구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영토 출입이 가능하나 전쟁 시간이 아닐 때에는 그 타 길드 성에 빨간 기준선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 영토를 소유한 길드는 해당 영토의 크기와 성의 크기에 비례하는 세금을 매 회차 얻을 수 있습니다. 길드, 방금 말했던 그 길드죠. 길드의 생성, 영토를 하나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길드 생성권을 사용한 뒤 사냥터 월드에서 길드 입구의 위치를 정하고 영토 월드에 신호기 블록을 설치하면 길드 생성이 완료됩니다. 길드 입구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길드의 눈에 띄지 않게 잘 설치해야 되고요. 길드 입구는 저런 식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은 크게 몰라도 될 것 같고요. 길드의 레벨, 길드 레벨에 따라 길드원 수와 길드 혜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6개의 길드 보석을 강화하여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옆에 길드 레벨에 따라 이제 올라가는 숫자가 있네요. 자, 최대 5까지 됐을 때는 10명이 모집이 가능하고요. 매 회차마다 네더의 별이 20개가 지급이 되네요. 자, 세금이 증가하고 전쟁 선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길드 레벨이 3부터 전쟁 선포가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 자, 길드 확장. 신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영토 이동권을 통해 주인 없는 영토로 이동하여 영토에 남아있는 고대 괴물들을 모두 처치한 후 영토의 빨간 기준선 안에 신호기 블록을 설치하여만 영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후 사냥터 월드의 길드 입구의 위치를 정하면 길드 확장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멸망.
길드가 소유하는 영토가 연계가 될시 길드가 멸망합니다. 멸망한 길드의 길드원들은 풀풀이 흩어져 마크에이지4 세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탈락하게 되는 거죠. 멸망한 길드의 영웅은 자신의 아이템을 갖는 조건으로 승리한 길드의 길드원이 되거나 모든 아이템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영웅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길드에 탈 때 영웅은 길드장의 동의가 있거나 길드 탈퇴권을 사용할 시 길드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길드의 재생성. 멸망한 길드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길드의 생성 방법과 같습니다. 길드 재생성 시 길드 레벨을 이전 길드의 레벨을 그대로 계산한다고 하네요. 길드 보석의 레벨은 길드 레벨과 같게 조정된다고 합니다. 길드의 건축 조건. 길드 방어를 위한 구조물 등은 외부인도 갈 수 있도록 길이 이어져 있어야 하며 동성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의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쟁. 길드 레벨 3 이상의 길드만 전쟁 선포가 가능하며 전쟁 선포는 하나의 길드 영토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신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전쟁 선포권을 사용한 후 운영자에게 전쟁하려는 길드 영토가 몇 번 구역인지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지목당하는 길드는 어느 길드 영토가 전쟁 지역으로 지목되었는지 알 수 없고요. A길드와 B길드가 전쟁을 할 시 다른 길드는 AB길드에게 전쟁 선포가 불가능합니다. AB길드가 전쟁하는 동안 CD길드가 전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쟁 선포권은 하루에 최대 3번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쟁을 선포한 직후 전쟁 준비 시간 10분과 전쟁 시간 20분이 주어지는데요. 마크이지4 플레이 시간이 30분보다 적게 남았을 때 전쟁 선포권이 사용될 경우 플레이 시간도 전쟁 시간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레이 시간이 늘어났을 때 전쟁 선포 가능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추가적인 전쟁 선포가 불가능하며 하다고 합니다. 자, 동맹. 전쟁 선포 후 전쟁 준비 시간 10분 이내에는 동맹권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맹권은 신의 상점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길드에 동맹할 수 있는 길드는 최대 두 곳이고요. 전쟁의 결과. 시간 내에 신호기 블록을 파괴할 시 승리하며 한번 신호기 블록이 파괴한 길드 영토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공격이 실패할 시 방어에 성공한 길드에게 전쟁 선포권의 가격 약 1.5배의 전쟁 위로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이네요. TNT. TNT는 전쟁 시간에 성의 외벽을 부수는 데만 사용 가능하며 절대계약서는 절대계약서를 통해 계약된 사항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절대계약서는 신의 상점에서 판매하며 운영자 앞에서 서약을 통해 성립된다고 합니다. 절대계약서를 어길 경우 가진 영토 한 개가 사라지거나 영토가 없으면 가진 모든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1회 안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최종 승리 조건. 모든 길드를 통일하는 길드가 마크이지4의 세계에서 최종 승리한다고 합니다. 자, 뭐 여러분들 깊게 하실 필요 없이 차차 앞으로 알아가시면 되는데 마크이지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과 성의 전쟁, 그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